안녕하세요. 캠핑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 TV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이 제한적이었는데요. 올해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마음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코로나가 끝나면 가봐야 될 국내 여행지 다섯 곳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행 크리에이터로 전국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좋았던 곳을 선별하고 선별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빵이네 TV 구독하시면 캠핑하고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가봐야 될 국내 여행지 첫 번째는 평창 600마지기입니다. 이 평창 600마지기는 강원도 평창군 밑안면 회동리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 청옥산 정상에 형성된 이 넓은 공원입니다. 이 600마지기란 말은 600마리의 씨를 뿌릴 수 있을 만큼 넓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 높은 청옥산에 올라가면 정말 환상적인 뷰가 펼쳐집니다. 600마지기가 있는 곳은 해발 1200m인데요. 특히나 데이지 꽃이 피는 여름에 가면 이렇게 멋진 데이지 꽃밭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축구장 6개 넓이의 야생화 단지를 조성했는데요. 이 꽃이 정말 장관을 이루고 있어서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평창 600마지기 같은 경우는 1960년대 화전민들이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던 곳이었는데 이 생태공원을 구축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여름에도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아가지고 선선하고요. 일몰하고 일출 그리고 쏟아지는 별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백패킹 명소로 유명했던 곳인데 지금은 백패킹은 금지가 되어 있어서 차박 성지로도 잘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평창 600마지기도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코로나가 끝나면 가봐야 될 국내 여행지 두 번째는 군산 선유도입니다. 군산 선유도는 전북 군산시 옥도면 선유남길 34-22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 선유도는 전북 군산시의 고군산 군도에 속한 섬입니다. 크기는 서울 여의도에 대략 한 4분의 1 정도로 해서 2.13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이 고군산도에는 총 63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있는데 이 선유도를 제대로 느끼려면 대장봉에 올라가야 됩니다. 아빠, 내가 아까 요런데 걸렸어. 대장봉은 해발 142m의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인데요. 이 산에 올라가면 정말 놀라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큰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이 올라갔었는데 이 초등학교 저학년생도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산입니다. 아빠. 저기 위에서 잠깐 쉬었다 갈까? 그래. 태민아. 잠깐 쉬었다 갈까? 잠깐 쉬었다 가자. 대장봉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정말 환상적이니까요.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군산 선유도도 반드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코로나가 끝나면 가봐야 될 국내 여행지 세 번째는 공주 고만하루입니다. 공주 고만하루는 충남 공주시 백미고을길 5-9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명승 21호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고요. 언택트 여행이 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눈이 내린 다음날 고만하루에 방문했었는데 설경이 정말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이 고마라는 말은요, 곰의 옛말이기도 하고요. 고마라는 것을 한자로 웅진이라고도 합니다.
이곳에는 재밌는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기도 하는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 고마나루 근처에 곰이 살고 있는 이 커다란 동굴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나무꾼이 그 커다란 동굴 근처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이 곰에 잡혀서 곰이랑 같이 살게 되었고요. 아이를 둘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꾼은 항상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는데 이 곰의 감시가 허술해진 틈을 타서 마을로 도망을 갔고요. 이 나무꾼을 쫓던 곰이 고마나루 앞에 있는 금강에 빠져 죽고 말았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곰이 금강에 빠져 죽고 난 이후로 금강을 건너던 배들이 자꾸 뒤집히는 일이 있었는데 곰을 위한 제사를 지내면서 이 배가 뒤집히는 일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고마나루에는 곰사당이 있어서 이 곰을 위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요. 이곳은 정말 풍경이 아름다워가지고 눈이 내리면 항상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공주에 가신다면 고마나루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코로나가 끝나면 가봐야 될 국내 여행지 네 번째는 하조대입니다. 하조대 같은 경우는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 양양 8경 중에서 제5경이면서 대한민국 명승 제68호인 곳입니다. 이 하조대는 정자를 말하는데 하조대에 가면 몇몇 둘러봐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먼저 하조대 전망대는요, 하조대 해수욕장하고 동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이고요. 이 하조대 등대 같은 경우는 등대 자체로도 상당히 아름다운데 등대로 가는 길 쪽에 귀한 암석들을 보는 재미도 아주 쏠쏠합니다.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어서 여름에도 소나무 그늘에 바람까지 선선하게 불어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힐링되는 그런 곳입니다. 아, 그리고 하조대에 가면 꼭 봐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애국가 첫 소절에 나오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하조대라는 명칭은 조선의 개국공신인 하륜하고 조준이 휴양하던 곳이라고 해서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하조대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멋진 풍경을 보면서 힐링이 가능한 하조대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코로나가 끝나면 가봐야 될 국내 여행지 마지막 다섯 번째는 천재현 폭포입니다. 천재현 폭포는 제주 서귀포시 천재현로 132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하나님의 못이라고 불리는 정말 아름다운 폭포입니다. 천재현 폭포는 옥사왕제를 모시는 칠선녀가 한밤에 자줏빛 구름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이 맑은 물에 미역을 감고 논일다 올라간다고 해서 천재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이 울창한 날림지대 사이로 3단 폭포가 떨어지는 모습이요, 정말 장관인데요. 제1폭포에서 떨어져 수심 21m의 못을 이루고요. 이 물은 다시 이 제2폭포, 제3폭포를 거쳐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특히 제1폭포가 떨어지는 절벽 동쪽의 이 암석동굴 천장에는요, 엄청나게 차가운 물이 떨어지는데 예로부터 백중처서에 이 물을 맞으면 모든 병이 사라진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었는데요, 지금은 입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1폭포 서쪽 암벽에 있는 단팔수는 식물 지리학적 측면에서 학술 가치가 높아가지고 지방 기념물 제14호로 별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한라산 천연 보호구역의 하나로 지정되어서 보호되고 있는 천재형 계곡에는 20여 그루의 단팔수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천재형 폭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유명한 여행지라서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제주도에 가신다면 이곳 천재형 폭포는 반드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코로나가 끝나면 가봐야 될 국내 여행지 베스트5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빵이니 TV 구독하시면 캠핑하고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안전한 캠핑하고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의 캠핑과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